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광고 촬영, 338출그룹 광고 촬영을 구리에 있는 카페비니에서 브이로그로 영상을 담아보았어요. 새벽 일찍 케이블 방송 광고 모델 처음처럼 가수 상임을 모시고 촬영장에 도착한다. 주차는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4층 건물 중 지하 1층, 1층, 4층 테라스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 카페를 컨설팅해주고 있는 KBS 명견말리 최철 PD의 추천으로 4층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338출그룹 광고주분들께서 차량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다. 오늘 처음 보는 시나리오 대본인데 NG 없이 바로 역시 전문 프로 모델이다. 와, 정말 멋지게 잘한다. 급하게 일자리를 찾으신 분이나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번 광고는 급하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경연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으로 이루어졌다. 33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 지역에 송출 예정인데 먼저 광진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에 송출될 예정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급하게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이나 장기적으로 일하실 분, 언제든지 338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387 회원이 되시면 협력 업체를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당신의 목. 3387이 해결해 줍니다. 서울시 지원 소개소 협업체 3387 그룹 문의 전화는 1644-3398. 모델 출신 가수 상임 대표곡으로는 처음처럼 송도의 밤이 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카페 비니를 둘러보았다. 카페 비니는 이미 구리시에 소문난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 디저트 카페이다. 먼저 KBS 명견말리 최철 PD 특별 사진전을 하고 있는 카페비니 지하 1층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에 촬영했던 카페비니 4층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비니 테라스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둘러보았다.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4층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
다음에 가족과 함께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다. 너무 좋다.